외상, 늑골미, 상안골 부전, 좌측 안면, 남부방면 사상, 그리고 왼쪽 대퇴골 관통사 있습니다. 호흡기 화상도 의심되고요. 뭐, 전쟁 났어? 어떻게 된 거예요? 뱀한테 물린 것 같습니다. 뱀? 공기 많이 퍼진 것 같습니다. 쇼크가 해독제부터 준비시켜. 피해자가 앰뷸런스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마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냥을 당했습니다. 반장님, 이거 강우현이랑 신현수 아닙니까? 피해자가 이 사람이야? 환자가 치료를 거부합니다. 사건 진술을 하겠다는 모양이에요. 저 몸으로. 말도 못한다면서요. 자판을 치겠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정치권을 러브콜까지 받고 계시다는 풍문이 들려오는데요. 실제로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요.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정치를 하실 생각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거독해! 잠시 쉬었다 가자. 수야, 우리 내일 워터파크 놀러 갈까? 수영장은 안 돼. 나 그날인 건 몰라. 그러면 산으로 가자. 대표님, 내일 홍 대표님과 저녁 약속 있습니다. 아, 그 스케줄 조정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내일 결혼기념일이에요. 현수야, 여기서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자. 어? 사진? 자, 찍는다. 자, 하나, 둘, 셋. 웬일로 순탄하다 했다. 점점 더 굵어지는데? 어머, 여기 무명산이면 우리 첫 데이트 때 왔던 데네? 여기 어디 카페 있지 않았어? 주인이 바뀌었나 봐. 분위기 정말 싫다. 두 분 커피 좀 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강우현 앵커시죠? 그런데 요즘엔 뉴스 안 하시나 봐요? 네, 요즘은 좀 방송은 좀 쉬고 있어요. 시우 어디 갔지? 아까 여기 문 앞에 있었는데. 시우야! 시우야! 정선님!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 시우야! 시우야! 아이고. 방금 난 소리 뭐예요? 총소리 아니에요? 이거 천둥소리 아니었어요? 아, 어떻게 총소리하고 천둥소리를 구분 못해요? 아, 자기 핸드폰을 좀 봐. 안 터져. 자기 것도? 아, 진짜 미치겠네. 카페 가보자. 아, 카페 전화기 없대.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홍보할 때부터 아예 전화 안 터지는 곳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다고, 컨셉을. 에? 아까 카페에서 사양총 들고 있던 사람들 뭔가 이상해. 동네 사람들 같다며. 자기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나 아까 분명히 총소리 들었어. 그 남자들 카페 나갈 때 시우도 밖에 있었어. 사장님! 사장님 좀 나와보세요! 사장님! 아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사냥꾼들? 예? 아, 아까 여기서 밥 먹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오늘 손님이라고는 그쪽밖에 없었어요. 아,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아, 없다고 했어! 아무도 없어, 여기! 에이! 사장님! 에이! 어. 아, 쏘지 마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사람들은 누구고? 뭐지도 아닌 사람들을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예? 이렇게 흉측한 것들 다 갖다 놓고 사냥꾼들을 모른다고요? 뭐? 흉측? 내 박제들이 어때서? 뭐가 흉측해? 네 애새끼 없어진 거랑 박제랑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우리 시우, 우리 연수 어디 있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뭐 이거 풀어주고 싶어도 무서워서 풀 수가 있어야지. 우리 애하고 와이프는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까는 무슨 뭐 사내들을 찾더니 또 지금 애랑 와이프까지. 아저씨, 아저씨 병원에서 나왔어요?
약 먹을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전화기 있어, 전화. 여보세요? 네, 그럼 경찰서죠? 아, 여기 저기 신고 좀 하려고요. 아,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좀 미친 것 같아요. 자꾸 뭐 지 가족을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아니, 애초부터 혼자 왔는데 저런다니까요. 마음 같아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안 되죠. 빨리 좀 와주세요. 예. 바꿔달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있는 말만 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빨리. 얘기하라고. 여보세요? 없는 번호세요? 왜 없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지금 신고한다잖아. 신고한다고 전화를 전화번호 맞추게 되는데 진짜.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는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할 거야. 그 전에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살아있는 건 뭐든지 박제할 수 있어. 생명의 재창조. 여기서 퀴즈. 박제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시간 제한 있어. 자, 깍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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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일종의 사냥감을 유인하는 미끼인 셈이지. 네가 직접 구하는 거야. 자, 시작하자. 뭘 시작해요? 게임! 가서 네 아들이든 와이프든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그 사이에 우린 널 사냥할 테니까. 우리 사냥꾼들 아까 만났잖아. 미친 새끼들! 둘 중 하나라도 구하고 죽든 아니면 가는 길에 사냥당하든 이건 모두 다 너하게 달려. 내 새끼가 꾸밀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나 기억 안 나? 자, 일어서. 일어서! 빨리! 지금 출발했습니다. 도망치다 말고 사냥꾼이 누군지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거야. 궁금해하는 순간 다 죽는 거거든. 어, 병사. 야, 사람이 사람은 어떻게 비현실적이지 않아? 저 정신병자 같은 거 조사해봤어? 저 과대망상이나. 그리고 피해자 뭐 저기 머리 다쳤다며. 피해 망상이라고 보기에는 진술에 좀 일관성이 있어서요. 알만한 사람이라. 네가 보낸 파일에 그 피해자 이름 강우현이가. 그 앵커 강우현이야? 거기 지금도 비 많이 오죠. 당장 수색하기는 힘들 거야. 속도도 안 나고 또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을 신만 옆에 전화해서 그 사람들 무전체를 따놔요. 신만이들은 비 오는 날에도 약초키로 산에 오르거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뭔가를 목격했거나 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야. 뭘 하려고 그랬어? 아이고, 강우현 씨, 좀... 강우현 씨? 뭘 하려고 그랬어? 강우현 씨 지금 여기 병원입니다. 예? 강우현 씨는 지금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조금... 대표님, 괜찮아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강우현 씨 보호자시라고요? 어떻게 되시는 관계죠? 강 대표님 비서입니다. 환자가 위임한 보호자 자격으로 말씀드리죠. 대표님이 담당 의사에게서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전한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수사에 관련된 일체의 협조 거부하겠습니다. 진술 작성은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사건 인지 후 지금까지 12시간이 넘게 흘렀는데 그런 일을 당한 환자를 방치해서 자해하게 만들고 상태를 더 악화시킨 것 외에 수사의 진척사항은 뭐죠? 피해자까지 죽게 만들 겁니까? 형사 새끼가 보호자 하나도 제대로 커버 못하고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알아서 해. 뭔가 좀
이상한 거를 봤거든요. 이상한 거 뭐? 뭔가 봤는데 괜히 이게 또 사고를 치는 걸까 봐. 야 일단 끊자. 그리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니 어떻게요? 서프라이즈. 나 병원에 도착했거든. 병사. 야 병사. 야 배영사! 의사 없어요! 의사 좀 불러줘요! 배영사! 배영사!